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건조한 피부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오일 사용법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집에 멀티 오일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방치하고 있던 분들이나 멀티 오일 하나를 정말 가성비 있게 100%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멀티 오일들이 진짜 많이 나오던데 저는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멀티 오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눅스의 윌 프로디듀스 멀티 네롤리 오일이에요. 사실 눅스 오일이 유명하다고 해서 일단 구매를 했다가 많은 양을 쓰기에도 부담스럽고 활용법도 잘 몰라서 방치했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눅스 오일을 처음에 사용했을 때 딱 그랬거든요. 우선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멀티 오일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눅스 오일 중에서 가장 산뜻한 텍스처의 드라이 오일로 멀티 오일 입문템으로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벼운 에센스 같은 텍스처라서 끈적임이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가지 종류의 간결하고 착한 전성분의 비건 포뮬러로 100% 자연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100% 식물성 오일도 함유되어 있고 42% 유기농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얘는 일반적인 스포이드나 덜어 쓰는 타입이 아닌 스프레이 타입으로 조금 독특하고 무엇보다 향이 정말 좋아요. 이슬 맺힌 숲속을 걷는 듯한 향기로 릴렉싱하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나 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우나가 숲 한가운데에 있는 느낌? 진짜 다 좋은데 이거 뚜껑이 조금 많이 부실해요. 이렇게 끼우기가 되게 뻑뻑해서 저는 평소에 그냥 이렇게 대충 걸쳐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베이직하게 스킨케어 단계에서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건조한 피부의 경우에 크림이나 에센스, 앰플 이런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건조함이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멀티 오일을 딱 한 번 정도만 손바닥에 스프레이해서 얼굴에 눌러서 바르면 돼요. 웬만하면 이렇게 손에 덜어서 바르는 걸 추천하고요. 눅스 오일이 아니라 다른 멀티 오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한 엄지손톱 정도 이 정도 양으로 덜어서 얼굴 전체에 얇게 바르면 돼요. 스킨케어에 어떤 단계에서 사용하느냐는 이제 오일의 제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약간 끈적하고 꾸덕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크림까지 다 바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고 이런 아주 가벼운 물 같은 제형의 오일은 저는 에센스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게 흡수도 조금 더 빠르고 유수분 밸런스 맞추기에도 조금 더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로 스킨케어 단계에서 크림이나 앰플, 에센스와 섞어서 바르는 건데요. 원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뭐 가벼운 워터 에센스 아니면 진짜 가벼운 수분크림인데 오일감을 조금 추가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그렇게 섞어서 쓰면 좋아요. 그리고 계절 따라서 스킨케어를 바꾸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여름에 사용하던 조금 가벼운 스킨케어 제품들에 겨울에는 멀티 오일을 섞어서 조금 더 보습감을 높여서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스킨케어 라인을 새로 다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겠죠. 비율은 취향대로 섞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얼굴 전체에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엄지손톱 정도의 양만 섞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마사지 오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괄사 마사지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마사지를 할 때 일반 크림이나 젤은 흡수가 빨라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멀티 오일을 두세 번 정도 스프레이 한 양, 그러니까 일반 오일로 따지자면 한 엄지손톱 3개 정도 양으로 얼굴 전체에 펴바른 다음 마사지를 하면 피부 자극은 적게 그리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눅스 네롤리 오일은 향이 정말 좋아서 마사지를 할 때 사용을 하면 약간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스킨케어 단계에서 멀티 오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봤고 그 다음으로는 메이크업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베이스와 믹스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구매했던 파운데이션을 이제 겨울에 사용하려고 할 때 되게 건조하고 매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멀티 오일을 한 방울 정도 섞어서 사용을 하면 굳이 새로운 화장품을 살 필요 없이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더 촉촉하게 그리고 제형도 조금 더 매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롬앤 제로벨벳 쿠션을 진짜 야심차게 샀다가 너무 건조해서 딱
한 번밖에 못 썼거든요.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던 파운데이션에 오일을 살짝 섞으면 섞는 비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텍스처를 만들 수 있어서 조금 더 내 피부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메이크업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바디와 헤어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바디 로션에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부 자체가 엄청 건조해서 로션 하나만으로는 그 건조함이 쉽게 해소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멀티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면 한겨울에도 조금 더 몸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 피부가 엄청나게 많이 건조해서 로션이랑 오일을 완전히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요. 그 다음은 샤워 후에 물기를 닦고 오일을 바르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로션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로션이랑 오일을 같이 사용하자니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이렇게 몸에 사용할 때에는 어차피 넓은 면적에 펴바를 거기 때문에 스프레이로 그냥 이렇게 뿌려서 사용을 해도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로션에 오일을 섞어서 사용을 해도 난 너무 건조하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기를 닦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바디에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물기가 몸에 남은 상태에서 오일을 바르게 되면 이 수분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위에 오일막이 한 겹 씌워져서 확실히 조금 더 촉촉하게 유지가 돼요. 물기를 닦지 않고 오일을 쫙 바른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키고 수건으로 겉에 남아있는 물기와 오일을 살짝 닦아내면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피부에 흡수되어서 특히 샤워하고 나서 간지러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용해보는 걸 정말 추천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로션을 한 겹 더 바르게 되면 조금 더 보습감이 오래 유지되고 피부 결도 확실히 보들보들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바디에 사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를 해봤고 마지막은 헤어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헤어 에센스나 헤어 오일 대신 이런 멀티 오일을 손에 덜어서 머릿결을 따라서 발라주는 방법이에요. 보통 에센스를 타월 드라이한 후에 그리고 세팅하기 전에 세팅한 후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단계에서 헤어 에센스 대신 이런 멀티 오일을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 눅스 오일을 헤어 오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뿌리는 것보다 손에 덜어서 충분히 손바닥에서 고르게 도포시킨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빗듯이 바르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까 두피에 닿게 되면 쉽게 떡질 수도 있고 뿌리는 것보다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더 고르게 꼼꼼하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눅스 오일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향이 정말 좋기 때문에 헤어 에센스 대신 사용하기에도 진짜 충분합니다. 이렇게 멀티 오일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방법 이외에도 뭐 팔꿈치나 발뒤꿈치처럼 건조한 부분에 한 번 더 덧바른다거나 이런 손가락 큐티클 부분에 얘를 한 번씩 떨어뜨려서 네일 세럼처럼 바르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오일이 필요한 부분에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눅스 오일은 가벼운 제형에 향도 좀 중성적인 편이라서 남자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이나 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